네, 김종 기자. 네, 감사 의견 거절. 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3일, 이제 2020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가 삼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이제 쌍용차가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회계를 두고 감사인이 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의견 비적정 등을 이제 이유로 감사 거절을 한 건데요. 회계 보고서를 이제 살펴본 삼정 회계법인이 어떤 얘기를 했나 이제 들여다 보니까요. 쌍용차가 일단 구조가 지금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이제 4,5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또 5,000억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7,80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다면서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존재한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최근 쌍용차가 이제 최근 자금 조달이나 뭐 재무 경영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연결 자산과 부채를 이제 정상적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앞서 쌍용차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을 받아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회생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해 이제 회계 연도를 두고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회사 존립을 두고 위기감이 조금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의견 거절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근데 이게 한국 거래소의 이제 규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유가 증권시장 상장 규정을 한번 보니까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일 경우 이제 보통 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가 뭐 바로 즉각 이나 이제 쌍용차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또 공시를 했습니다. 네. 쌍용차는 앞서 지난해 1분기에 이어서 반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이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 시작 전에 이제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가 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터가 쌍용차이신 분들은 좀 회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있었는데 회생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안 좋은 일이 다 겹쳤다고 네, 악재가 겹쳤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다 나올 대로 나왔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 이제 위기까지 몰리다 보니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뒤에 자율 구조 조정이라는 유예를 받아서 회생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 시한이 이달 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전에 이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법정 관리에 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달 안에 현재 인수에 관심이 있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 오토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랑 되도록 빨리 결론이 나야 하는데 최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각 성사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인수 대상 기업이 최종 투자 결정을 계속 꺼리고 있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죠. 감사 의견 거절로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주인을 맡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었는데 상장 폐지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 가능성이 추가로 더 낮아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달 말 매각이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쌍용차가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이번에 이제 상장 폐지 이제 들어가는 것 이거 시 일단 또 발목을 잡아서 결국에는 청산에 더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